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그래도 미국의 하락세에 불구하고 그래도 혼조로 기분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탄력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확실히 좀 나은 시장이었는데요. 간만 미증시는 그동안 완화 기조를 고수해오던 이 연준에서 처음으로 테이퍼링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확실히 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게 긴축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긴축이 실제로 들어갈 경우에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탄력이 강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 우리는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야 할지 저희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이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승준 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우리 시장 혼조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입니다. 금일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모습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주도 섹터가 없어서 다소 좀 지루한 흐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저가 매수세는 일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도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답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5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꿉꿉한데 그렇게 시장이 좋지는 않았어가지고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응원해드린다는 의미에서 커피를 준비를 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김승준 세 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 방송 말미에 총 5분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5일간의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대응 요즘 정말 어려운데요.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 5일간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저희를 향한 응원 메시지, 고민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탄력이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고민 많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고민 상담해야 될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2-0289번 또는 023772-0221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위로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거나 김승준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양시장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미증시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테이퍼링 신호와 함께 처음으로 나오면서 확실히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건데요. 우리 시장 그에 비해서 그래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는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3174선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 이후 계속해서 하락 권역에서 머문 하루 였습니다. 결국 0.34% 하락한 316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개인만이 홀로 시장을 지켜냈는데요. 8,570억 원가량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6,500억 원가량, 2,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크램 살펴보겠습니다. 968선에서 소폭 내리면서 출발한 후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흐름이었고요. 여러 차례 출렁임 끝에 결국 0.21% 상승한 971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수급입니다. 2거래일 연속 외인이 담아가는 모습이었고요. 980억 원가량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장 막판에 기관이 소폭의 매수세에 가담한 점이 특징적인데요. 100억 원 정도의 물량을 담아갔습니다. 개인홀로 매도하면서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그래도 장 막판에 좀 수급이 들어온 점은 좀 좋았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금일장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또 자동차 섹터들도 이제 좀 하락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은 일단은 그 이거래일 정도 네. 외인이 좀 순매수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약간 좀 긍정적이다 볼 수 네. 있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의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은 그러니까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지속될 거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코스닥 여전히 이제 그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좋아를 하죠. 왜냐하면 또 급등도 잘 나오고 근래 들어서 이제 그 정치 테마주가 이제 순환매 돌긴 합니다만 정치 테마주들 그 매매하실 때 항상 이제 고점에서 꼭 잡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뭐 되도록이면 5% 이상 뭐 움직이고 있을 때는 되도록 안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좀 그 정치 테마주들은 급등도 잘 나오지만 반대로 급락도 잘 나오니까요. 요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980선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셔도 된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3200선까지 열어놓고 매매하시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긍정적 흐름 짚어주신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요, 5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분들이죠. 커피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김승준 세 글자 남기시면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까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총 5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5일간의 무료문자 체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장중 리딩 받아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오늘 고민되시는 분들 다들 모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 023722-0289번, 023722-0221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문자 상담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 주신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캠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시고요. 1833번님이세요. 매수가 4,100원, 비중 30%를 들고 계신데 목표가 손절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소프트 캠프의 경우에는 1분기 적자가 나오기는 했는데 정치 테마주로도 엮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뭐 이재명 관련주는 현재 변동성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들은 항상 이제 매매를 하시려면 좀 분할 매수, 그러니까 단번에 잡으면 바로 이제 급등하면 좋겠지만 네. 이제 반대로 하락이 이렇게 나오면은 리스크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치 테마주니까 좀 참고하셔서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매수가가 이제 비중 30%신데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비중이 30%시다 보니까 추가 매수하기도 좀 그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대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비중이 30%라고 하시면은 10%씩 세 번 잡는 걸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계속 보유보다는 이제 리서치 조사에 따라서 일단은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대로 이제 수익을 좀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해 놓으시고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소프트 캠프 이전에 이제 비대면 관련주였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그 대표이사가 이제 중앙대 동문이다라고 해서 이재명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변동성 보이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 대량 수급이 남아 있고 일단 이슈 자체가 이제 그 연말까지는 이제 대선주들은 움직이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현재 자리에서 지지 라인을 일단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좀 걱정보다는 이제 반등 구간에 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어찌됐건 간에 종목별로 아무리 이제 대선주라고 하더라도 악재가 뜨는 그 흐름이 나온다면 하락을 면치 못하니까 그 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수급 자체 일단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물량이 일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급등했던 종목 이력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일단 목표가 일단 그 매수가 4,100원이신데 직전 고점까지 해서 대선주이니만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표가를 4,400원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죠. 종목별로 이제 악재 뜨는 경우를 감안해서 이런 자리죠.
전일 그 사거래일 전 이제 그 저가 기준 여기 지지받던 모습들 그래서 손절가는 3,28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캠프의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변동성 부장님께서 항상 강조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으로 잡아주신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프리엠스 볼게요. 8188번님이시고 매수가 31,000원, 비중 20%를 들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다시 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정치 테마주가 인기가 좋네요, 부장님. 근래 들어서 이제 그 이재명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 쪽에 좀 관심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뭐 프리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를 상승했던 이력이 있고 근래 들어서도 마찬가지고 상승 모습 현재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일단 뭐 좀 하락의 모습을 일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안 잡으셨으면 좋겠다.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그 코로나 관련주도 제가 항상 그 고점 대비에서 하락했다 그래서 절반 하락했다 그래서 바닥 대비 절대 적게 올라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프리엠스도 이제 7,000원 600원에서 뭐 34,000원까지 한 300% 정도 상승 모습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그러니까 목표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먼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점 찍었던 자리 부근에서 일단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거 이탈했을 때는 추가적인 또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손절가 리스크 관리 좀 하시면서 손절가로는 24,300원 목표가 매수가가 이제 31,000원이시니까 직전 고점 부근이죠. 거의 또 이런 부근에서 박스 구간이긴 한데 일단 추격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 나올 때 비중이 이제 20%긴 하시더라도 일단 조금 높은 가격대니까 프리엠스는 매수가 정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리엠스 역시 정치 테마주였고요. 매수가 정리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것들 좀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왔는지 볼게요. 네, 먼저 1091번님은 LG유플러스를 연말까지 보유해도 될지 궁금하시대요. 매수가 12,000원, 비중 50%, 좀 많이 들고 계신데 하트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821번님, 진바이오텍 매수, 매도 예상가를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셨고요.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더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0835번님, 삼성전기 KMW 문의 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만약에 이렇게 1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시간 이후에도 김승준 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김승준 세 글자 남기시거나 QR코드 스캔도 하단에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저희 커피 쿠폰 이벤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많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날씨도 지금 좀 우중충해서 커피 한잔 드시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요 동방에 관한 문의 주신 분이세요. 7005번님이시고 매수가 6,450원, 비중은 20%를 들고 계신데 하락하면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빌 게이츠가 쿠팡 주식을 샀다 뭐 이런 기사 때문에 급등을 하기는 했거든요. 네, 그거 이제 그 시세가 아직도 이제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볼 수 있고요. 뭐 빌 게이츠에 이어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일부 상승했었던 요인이 네. 사우디 왕세자도 샀다, 뭐 쓰러 담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그 쿠팡 관련주들이 좀 상승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이제 동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화물 대란 때문에 뭐 연말까지 뭐 화물 대란이다라고 하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뭐 시세가 지금 그 한번 상승을 해주고 나서 지금 박스권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뉴스로 인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많이 접어들었다 보고요.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트 자체도 그
요 자리죠. 여기에서 한번 대량 수급 한번 발생을 해놓고 나서 옆으로 행보, 그다음에 유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매수가가 이제 6,400원대시면은 일단은 뭐 수익 중이시니까 바닥권에서 좀 잘 잡으셨다라고 현재 보고 비중이 20%시니까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겠다라고 보고요. 수급 자체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자리죠. 금일도 일단 전일도 일부 상승이 나왔을 때 대량 수급이 그대로 남아 있고 금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전에 지난달 29일날 보면 대량 수급들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반등 구간이고 일단 이슈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니까요. 좀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여기 고점 부근이죠. 직전 고점 부근까지 해서 목표가 7,55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는 일단은 이제 이 매수가금 금방까지 하락을 하면은 좀 지루한 흐름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일단 하락할 때는 매수가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방의 경우에는 최근 좀 핫한 만큼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를 해주셨고요. 7,550원 목표가 잡아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꼭 성토하세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문자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자 상담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이어집니다. 023-722-0289번, 023-722-0221 하나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오늘도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YG 플러스요. 네, YG 플러스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네, 6,140원에 네. 10%요. 10%. 매수가 6,140원에 비중 10%요. 10%. 네. 네네. 오늘 그래도 3% 넘게 올랐어요. 근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냥 홀딩을 해야 되는지. 올라서 고민이시군요. 그죠? 이때까지 안 올라 올라서 좀 매도를 해야 되나, 홀딩을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전략 문의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부장님, YG 플러스는 오늘 3% 정도 올랐는데 원인이 있었나요?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제 추세 전환하는 시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 3% 정도는 뭐 이슈가 없어도 오르는 그 퍼센트니까요. 네. 일단 뭐 코스닥 쪽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매수는 좀 잘 하셨어요. 일단 매수 잘 하셨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통 이제 그 상담할 때 보시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꼭 추격하셔서. 근데 이제 추세 전환하는 그 흐름이라서 나쁘진 않고요. 그러니까 매수 잘 하셨어요. 매수를 잘 하셨고. 일단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그 간혹 보면은 이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재무제표를 볼 때 단기 순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3년 연속 적자라고 해서 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의 이제 기업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공시 나올 때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상승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영업이익으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뭐 지난해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엔터 관련이다 보니까 일단 소폭 일단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긴 했어도 뭐 현재 자리 자체가 뭐 무난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주봉도 마찬가지죠. 주봉에서도 이제 지지 받고 나서 이제 돌아 나가는 흐름. 월봉 자체에서는 이제 급등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 자리에서 지지가 다 받고 있으니까 일봉상만 보더라도 매수 참 잘하셨다고 보고요. 일단 좀 꾸준하게 그러니까 단기성으로 보시느냐 이제 그 좀 끌고 가느냐 차이는 좀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요 자리로 해서 강한 저항이에요. 이렇게 1차가 요 자리죠. 저항받았던 6,800원. 6,800원이요? 네. 그 하단에도 일단 6,600원대도 이제 매물이 있긴 합니다만 요렇게 장기간 이제 그 행보를 해 왔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이제 요런 그 큰 매물대 요런 자리 매물대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6,8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다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수급 자체가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은 뭐 요 직전에 지금 6,800원 목표가 설정해 준 것도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느긋하게 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6,800. 그렇죠. 6,800원. 네. 네. 그리고 근데 매도해요? 저장 매도해요? 그렇죠. 일단 수익은 네. 챙겨야 수익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죠. 리스크 네. 관리는 요 저가 기준에서 5,800원으로 네. 이탈했을 때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YG 플러스는요. 매수 타이밍 아주 좋으셨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꼭 수익 극대화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바로 다음 전화 이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네, 저 두산 중공업을 10년 이상 지금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10년이요? 10년 넘었어요. 와, 진짜 오래 들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얼마 남았는데 이걸 정리하고 죽어야죠. 매수가가 13,500원이고요. 네. 한 15% 되는데 돈 그래도 액수가 좀 많이 됩니다. 15%라도. 아, 네, 매수가 13,500원에 비중 15% 담고 계신데 굉장히 오래 네. 들고 계셔서 네, 고민이 네, 되실 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오늘 그래도 많이 네. 오르긴 했는데, 그죠? 예, 이제는 조금 올랐는데요. 네.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하고 내가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이렇게 집안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은 걸 그냥 본전에 팔 수도 없고 네. 예, 옛날에 그냥 풍력주하고 무슨 그린딜, 그린뉴딜인가 그런 거 한참 좋을 때 그때 산 거예요. 아, 네, 시청자님 저희가 그 전문가님께 넘겨드려서 자세한 전략 짜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 주세요. 네. 네, 두산중공업을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셔서 좀 고민이실 네, 것 같아요. 뭐 20년을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네, 네. 아, 예. 그러면 한참 10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수익 한참 큰 수익도 있으셨을 텐데 좀 네, 아쉬운 네. 부분이 좀 있으시네요. 일단 뭐 금일 언제 큰 수익이 언제 있었어요? 내가 알고는 그렇게 없었어요. 네.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게 참 좋아서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네, 일단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예. 네, 네. 일단은 두산중공업 뭐 금일도 이제 그 상승했던 모습이 이제 소형 원전 개발 뭐 본격화한다고 해서 일단 급등이 좀 나왔는데 네. 일단은 뭐 보유하신 기간이 너무 길어서 네. 지금도 말씀하신 중에 매수가에 나올 수도 없다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수익이 나도 제때 이제 팔기도 쉽지 않으시고 하락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하락했을 때도 이제 2,0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그 홀딩하고 계셨을 텐데 이번에는 올라갔을 때 좀 일부라도 좀 수익을 좀 챙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왜냐면 이 종목을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애증이 생겨서 네. 수익이 나도 그냥 그대로 손실이 나도 또 그대로 보유.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흐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주봉상이나 이제 일봉상에서 보면 네. 요 강한 저항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요 자리들. 이게 보시는 자리에서 이 고점 한번 네. 찍었잖아요. 전문가님 같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고점 한번 찍고 또 고점 찍어서 고점을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지를 네. 못하니까 다시 이제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제 하락의 모습 나왔고. 제가 병원에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일단 좀 이번에는 한번 상승했을 때 너무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일단 16,500원의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목표가 16,500원 설정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0년 동안 보유하셨고 2,000원까지 떨어질 때도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손절은 좀 안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이번에는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금일 저가 기준에서 손절가 말씀드릴게요. 손절가 12,500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오래 보유하셔서 고민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16,500원으로 잡아주신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그렇다면 문자 상담 이렇게 전화 상담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한번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인지 볼게요. 9159번님, 포스코 엠텍 비중 30% 들고 계신데 어떨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0034번님은 보령제약 주가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4090번님은 두 번이나 보내주셨는데요. 네오리진이 너무 내려가서 참담하시대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4268번님은 프리엠스 저희 오늘 상담 진행한 종목이니까요. 앞에 놓치신 것 같은데 꼭 다시 보기 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주가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성공 투자로 이끄는 커피 한 잔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은 참여하셔서 커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5일간의 전문가의 장중 리딩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다음 문자 상담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5055번님이 주신 문자고요. 현대 BNG 스틸 매수가 23,300원. 비중은 많이 담고 계십니다. 80%를 들고 계신데 계속 보유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철강주가 그동안 너무 올라가지고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나요? 네,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포스코 자체도 이제 하락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대비엔지 스틸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제 하락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네.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철강 섹터들 자체가 좀 하락 조정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으니까 현대 BNG 스틸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코부터 일단 좀 체크를 하면서 철강 섹터 흐름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래 들어서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뭐 구리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죠. 원자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 모습, 조정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금 더 보유하시긴 하시되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좀 우선이니까 요 자리, 그러니까 전일 저가보다는 좀 하단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19,800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 자체가 80%라는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너무 비중을 강하게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흐지부지하고 이제 다른 종목은 또 급등하는 상승하는 종목만 계속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손절하고 또 들어가면은 또 그 종목 또 내려오고 그래서 이 반복적인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으니까 그 점 좀 유의하셔서 비중은 항상 30% 미만으로 좀 하셔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일단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죠. 이제 지지받았던 자리들 여기도 종가 기준에서 이제 수급 미 들어오면서 일단 말아 올렸던 자리에서 일단은 이제 반등 구간, 지지 구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3,300원으로 이제 진입이 되면은 비중을 현재 그 80% 비중 중에서 20%만 남기고 매수가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직전 고점까지 요 부근까지죠. 여기까지만 좀 보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26,000원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19,8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의 경우에는 철강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 관리 꼭 필요하다는 점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바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1970번님이시고요. 서원인텍 매수가 9,170원, 비중은 10%를 들고 계신데요. 1월에 매수를 하셨대요. 근데 너무 안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이 전기차로 묶이긴 하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안 가 걸까요? 섹터 자체가 좀 흐름이 좀 약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전기차 섹터 자체가 좀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전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근래 들어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투신에서 하반기 경직의 모습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죠. 대신 이제 외인들이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승이 좀 약한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전기차 섹터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뭐 누구나 뭐 다 좋다라고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자체가 조금은 무너진 흐름이라서 일단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그 투신에서 일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목표가는 9,100원이 이제 매수가시니까 조금 높죠. 그래서 일단 상승했을 때 직전 고점이죠. 여기 직전 고점 이런 자리들을 해서 일단 비중 축소 의견으로 해서 목표가 8,30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예요. 어찌됐건 간에 이 종목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수급만 살아있으면 되긴 하는데 일단 수급 자체도 이제 단위 자체가 뭐 10만 주 이하로 거래되다 보니까 장중에는 아마 호가창도 얇을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 얇은 거 감안해서 손절가를 조금 하단으로 해서 7,25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원인텍의 경우에는 목표가 도달 시에 비중 축소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자 온 것들 좀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왔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3029번님은요, HMM 비중 10%를 들고 계신데, 추가 매수도 하셨대요. 계속 들고 가고 싶은데 꼭 봐주세요. 라고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네, 1141번님은 DSRL 재강 물어보셨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웃음표 남겨주셨어요. 또 9159번님은 포스코 엠텍, 또 보령제약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저희 주식하시는데 아무래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커피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에너지 뿜뿜하는 커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보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 5일간의 전문가의 도움받을 수 있는 무료 도움입니다.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무료문자 체험 이벤트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시청자님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삼성, 궁금하세요? 삼성 제약을 8,600원에 36%를 가지고 있는데. 네, 매수가 8,600원에 비중 36% 삼성 제약이고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원체 네. 급락 하락이 심해나니까 그렇죠.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많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말해야 되는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삼성제약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 근래 들어서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앞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그 이슈 때문에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잘 보면 확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지금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앞에서 이제 급등했던 모습들이 일단 최저암 치료제 때문에 일단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최저암 치료제 개발 10년 결실 뭐 뉴스 나왔어. 나오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이 상승 요인이 확정이 되면서 일단 하락의 모습 나온 거죠.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란 그 말이 여기에서 좀 들어맞는 거겠죠. 근데 다만 지금 그 일부 물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장에 이렇게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수급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단기적인 차익 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량이 아직까지 이제 세력 물량이 남아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실 때 일단은 이제 한번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실물 물량이 나와버리면은 차후에 진행될 때 옆으로 횡보하거나 일단 졸졸졸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차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이제 되도록이면 요 고점이죠. 금일 고점 부근 9,400원에서 일단 목표가 잡으시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장중에 그러니까 저가가 마이너스 10%까지 갔었으니까 상당히 좀 그 힘드셨을 텐데 역시 그래도 금일 저가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를 좀 잡고 가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손절가는 7,750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제약의 경우에는 금일 저가 기준 손절가 잡아주신 점 참고하셔서요. 꼭 리스크 최소화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그러면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KMH고요. 네, KMH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시청자님? 12,000원에 30%요. 12,00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그런데 오늘... 네. 계속 3개월 정도 행보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떨어졌는데 또 네. 끝나고 나니 장이 끝나고 나니까 문자가 와가지고 무슨 반대 의사 할 거냐 이래가지고 뭔가 몰라가지고요. 네,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좀 자세한 전략 전문가님과 짜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KMH는 앞으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지금 그 말씀 중에 반대 매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예, 반대 매매 그거를 반대 매매 그걸 문자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반대 매매 하셨으면 신용 쓰신 거죠? 예, 안 썼습니다. 신용에 안 썼는데 반대 매매가 나갈 리가 없는데 근데 왔어요 그냥 네. 전혀 그거 한번 증권사에 한번 예. 예 증권사에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 매매 같은 경우가 이제 미수를 쓰거나 예. 좀 전혀 안 썼어요. 예. 그러니까 고랬을 때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자세한 내용은 일단은 이제 증권사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알려 주시죠. 일단은 그 반대 매매에 대해서는 증권사에 물어보시는 그거는, 게 정확하고요. 예, 말고 이걸 예. 주식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체를 어떻게 대처를 일단은 해야 되는지.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 일단 현재 자리에서 이제 3개월, 2개월 정도 이제 흐름이 예. 좀 약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 뭐 일전에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좀 급등했던 모습이고 예. 경영권 분쟁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경영권 이제 M&A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 원래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이렇게 또 급락도 시키고 이렇게 한번 네. 강하게 상승하고 강하게 하락을 한번 하면은 당분간 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보유는 하시되 리스크 네. 관리를 먼저 하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졸졸졸졸 네. 흘러내리면 사람 진짜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저기 종목 네. 자체가. 그래서 네. 요거 만 원 단위가 일단 심리적인 지지예요. 예, 예. 저항도 이제 올라갈 때 보면 이제 만 원에 딱 걸치기 시작하면 저항 받거든요. 만 원 단위, 그다음에 예. 뭐 5천 원 단위 이렇게 이제 마디값에 저항을 받는데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이제 이 만 원이기 때문에 조금 하단으로 해서 9,900원으로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반등할 때 이게 상승할 때 보면 이게 이제 급등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10몇 프로씩 금방금방 이제 상승 나오니까 요 고점으로 해서 요 고점이죠. 그래서 목표가를 12,700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MH의 경우에는 9,900원 손절가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그렇다면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강원랜드. 강원랜드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25,850, 네. 850원인가 그러겠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비중은요? 비중은 78%입니다. 아, 네, 매수가 25,850원에 비중 78% 정도시고요. 예. 네, 네, 오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이제 저는 초보다 보니까 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누가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사긴 샀는데 네네. 그 뭐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님이 이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강원랜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보유 좀 의견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래 들어서 보면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좀 상승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제 그 여행이 일단
된다라는 게 백신이 좀 나오면서 백신 여권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여행이 좀 자유로워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강원랜드도 역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실 때 강원랜드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고 여행 관련주를 같이 보시면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GK1도 마찬가지고 같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무제표로 보면은 이건 뭐 보남 안 하겠죠. 작년에 당연히 여행들을 못 하셨으니까는 재무제표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적자가 엄청나게 좀 컸었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 예상치가 이제 8,100억 정도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만 없다 그러면 1조 5천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고 코로나가 이제 잠정적으로 좀 그 뭐 언제라고 확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이제 백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혀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수혜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이제 카지노, 그다음에 여행, 뭐 화장품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뭐 굳이 보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 여행만 자유롭게 된다고 하면 카지노는 당연히 이 강원랜드 당연히 뭐 지금 자리도 뭐 높지 않은 가격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요거죠. 강한 저항 때. 요 저항 때 코로나 이제 터지기 직전에 이제 그런 그 고점들 요까지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목표가는 33,500원 일단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지금 저항에 지금 치닫고 있죠. 요 자리에요. 그 저항. 여기도 저항 걸렸고 여기도 저항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하락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려는 의미에서 일단 약수익 중이시긴 합니다만 요 하단으로 해서 매수가보다 살짝 하단이죠. 손절가 25,1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3만 원대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가겠습니까? 일단 그 3만 원 정도까지 가려고 하면 코로나의 그 확진자 흐름을 감소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일단 보셔야 될 겁니다. 네, 뭐 저도 이제 빠르게 이렇게 그 목표가까지 그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또 주식이라는 게 그렇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느긋하게 보시고 그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좀 장기적인 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나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랜드는 중기 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꼭 수익 극대화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문자 온 것들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33번님은요. 안녕하세요. DB하이텍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다가 비중이 많아지셨대요. 이렇게 아무래도 주린이 분들 이런 좀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올라올지 궁금하시다고 꼭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6766번님은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3998번님, 3029번님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커피 쿠폰 이벤트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요. 빨리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97번님, 지트리 BNT 매수가는 19,650원, 비중은 15%를 들고 계신데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시기도 하고 손절을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이 며칠 전에 안구건조증 치료제 관련해서 또 급등이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다시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기술적 반등밖에 안 나올 걸로 좀 보이고요. 매수가 자체가 너무 좀 높게 사졌어요. 일단 19,000원대시면 이제 지난 3월달 급락 나오기 직전에 좀 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급락, 그 임상 실패라는 거죠. 임상 실패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하한가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손절 못하고 좀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일단 뉴스가 나오더라도 1차적으로는 이 좀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연기금이나 투신 뭐 일부 수량, 그러니까 적은 수량만 좀 매수하고 있고 외인들 자체도 이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자체가 너무 이제 그 횡보성 긴 시간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보지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를 우선적으로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자리죠. 손절가. 일단 어찌됐건 힘드시더라도 일단 손절을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손절가 11,500원. 근데 반등 시에 이 자리에요.
또다시 이제 올라오면 저항받았던 자리, 여기에서 저항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에서 이 자리를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에 14,700원으로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트리 BNT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의견 준점 참고하시고요. 손실 최소화로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왔을까요? 6317번님은 신풍재지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주셨고요. 6766번님이 김승준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김승준 세 글자가 들어가면 저희 커피 쿠폰 이벤트 여전히 참여 가능하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기회 빨리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이고요. 또 노란톡 이용도 가능하신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그러면 마지막 코너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부장님이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디즈니와 함께 갈 엔터주 IHQ. 네, 오늘 고심에서 들고 오신 종목은 IHQ인데요. 부장님, 엔터주를 공략주로 가져오신 게 저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 테마로도 엮였다는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일단 정치 테마주보다는 네. 일단은 저가 공략할 예 네.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일단은 엔터주들이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제작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OTT 관련해서 좀 네. 상승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가져왔고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일, 그러니까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에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엔터주들은 지난해 이제 그 영업이익이 늘어나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겠죠. 아무래도 일단 뭐 행사 자체도 좀 힘들을 테고 또 외국에서도 이제 가서 또 행사를 또 못할 뿐더러 이런 이제 그 엔터 관련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이제 자체가 이제 적자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금일 일단 그 반등이 일부 나왔었습니다만 이겁니다. 뉴스가 나무일에서 이 단기적인 악재가 해소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사 역시도 뭐 재차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일단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에 이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슈에 받아서 일단은 뭐 상승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서 공략을 하러 이제 IHQ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직전 고점까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나올 때 일단 목표가 2,850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이제 하단입니다. 이 하단 부근으로 해서 변동성이 강한 만큼 이런 자리들이죠. 지지받았던 자리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 2,33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IHQ였고요. 아무래도 디즈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공략주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문자 온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인지 볼게요. 0347번님, 김승준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6317번님, 8933번님, 6766번님, 3998번님 등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5분께 저희가 무료문자 체험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5월 한 장 커피 쿠폰 이벤트 당첨자를 공개를 해봐야겠죠. 과연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뒷번호 꼭 확인하신 후에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2주 정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여러분들의 수익 꽂기를 위해서 많은 얘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붉어졌길 바라고요. 유익한 시간 됐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드리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